안녕하세요. 오늘의 장바구니 품목을 소개해 볼게요. 먼저 이거. 짠. 짠. 마지막 짠 아이스크림들을 샀는데요. 이거 초콜릿 맛 콘 아이스크림, 이거는 멜론 맛 콘 아이스크림. 이렇게 두 팩에 56.9불이었고요. 그리고 이쪽 이거는 마차 맛, 이거는 초콜릿 맛 아이스크림. 이거 두 팩에 79.9불이었어요. 그리고 이거. 이거는 중국식 쑥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가게에서 남편이 사준 건데요. 이름이 이렇게 Black Silky Chicken Soup with Fish Maw and Sea Whelks라고 써져 있어요. 짠. 그리고 오늘 저녁에 요리할 재료인 돼지고기 300g이었고 가격은 25불. 이거는 짠 이렇게 생긴 완두콩 잎하고 줄기예요. 이거는 한근 20불이었고요. 그리고 짠 줄콩 두묶음에 11불이었어요. 마지막은 짠 제가 좋아하는 펄 밀크티 전주 나이차예요. 오늘은 이렇게 사가지고 왔습니다. 끝! 이제 저녁 만들려고요. 오늘은 이 돼지고기 줄콩 두반장 볶음이랑 이 완두콩 잎 볶음 만들 거예요. 먼저 돼지고기에 밑간 해서 재워둘게요. 골고루 섞어서 30분 정도 둘게요. 재료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요리해 볼게요. 먼저 약간의 물로 이 콩을 익혀 줄게요. 이게 생각보다 익히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완성. 안녕하세요. 오늘의 장바구니 품목을 소개해 볼게요. 먼저 이건 대만산 파인애플 한 통 18.9불이었고요. 짠! 고래밥. 이거는 토마토 맛, 이거는 김맛. 이렇게 두 개에 7.5불이었어요. 다음은 크런치 뮤슬리 두 종류를 샀고요. 폴란드산이에요. 이거는 5 dry fruits and honey, 이거는 5 forest fruits and honey예요. 가격은 두 개에 35불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요리할 채소 초이썸 한 근에 12불이었고요. 그리고 이거 스테이크용 연어 두 조각을 샀고요. 가격은 50불이었어요. 마지막은 오늘의 간식. 짠. 짠. 딸기 케이크. 잘 먹겠습니다. 파인애플을 먹기 좋게 손질해 두었어요. 이거는 지금 먹고 나머지는 냉장고에다가 넣어둘게요. 오늘은 초이썸을 끓는 물에 데쳐서 굴소스를 곁들일 거고요. 연어는 프라이팬에 구운 다음에 파, 기름, 간장 소스를 얹을 거예요. 완성.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여기 오이스터 소스 해야 되는데. 뭐 Because it's just spoiled. If you don't need them, don't need it.